그러면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? 제가 밖에서 들었던 얘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. 밖에서는 같이 영화 전공한 동기들밖에 없어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같이 했는데 여기선 다양한 출신과 연령대,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폭넓은 시각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있어요. 그리고 영화 제작비에 대한 건데요. 1년 동안 단편 하나, 중편 하나를 만들고 나가는데 제작비가 모두 지원되니까 오직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요. 졸업 후에도 선발된 사람들은 또 장편 찍으라고 많은 제작비를 지원해주죠. 그리고 프로덕션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학교에 촬영 장비도 있고 색보정도 되고 사운드 믹싱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후반 작업까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. 다 만든 다음에는 배급도 지원해주고요.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영화 아카데미의 작품들을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매년 학생들의 작품이 국내외 권위 있는 영화제에 진출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영화 아카데미는 영화 산업계와 가장 가까운 영화 교육 기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영화 산업계가 항상 주목하고 있고 유능한 인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길 통과하면 영화계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루트가 될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영화 아카데미의 부속기관인 카파플러스라고 있는데요. 영화 실무교육과 영화인 초청특강 등을 진행해서 영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영화 아카데미의 모토가 있는데요. 뭐냐 하면 실현을 주는 학교입니다. 스파르타식 교육과 혹독하고 치열한 환경으로 실현을 준다는 것. 이게 힘들면서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저 자신을 벼랑까지 몰아붙이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. 나는 계속 영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? 장편 영화 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? 정말 1년 동안 잘 버티기만 하면 여기 들어올 때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해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.